안녕하세요. 어렵고 낯설었던 정책이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시간. 정책이 궁금해 정책 말해주는 여자입니다. 길고 긴 여름방학에 접어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학기 중보다 더 바쁜 우리 청년들. 취업과 창업, 진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지만 직접 알아보러 갈 여유가 없다고요. 청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찾아가는 청년버스가 도와드릴게요. 찾아가는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기획한 소통, 상담 프로젝트로 전국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요. 취업과 창업, 진로 고민으로 막막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진로 멘토, 회사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.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죠? 찾아가는 청년버스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0회가량 운영됐고요. 12,000여 명의 청년이 맞춤형 상담을 받았습니다. 특히 올해는 진로 정보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으로 출동할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요. 찾아가는 청년버스 일정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.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한 찾아가는 청년버스. 먼저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도시락이 청년들을 반기는데요. 이어서 캠퍼스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심층적인 상담이 진행됩니다. 해외 취업이나 창업, 봉사활동, 자격증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.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면접 메이크업 특강은 여학생들에게 인기 만점.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재영 씨는 해외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세한 길을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친구들에게도 강력 추천했는데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찾아가는 청년버스가 되길 기대할게요. 찾아가는 청년버스로 청년 취업, 창업의 궁금증 해결해보면 어떨까요?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청년 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. 여러분의 정책 궁금증이 전부 해소되는 그날까지 정책이 궁금해 정책 말해주는 여자가 함께할게요.